쌀값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자 전북 지역 농민들이 지자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값은 지난해 대비 15%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대책은커녕 양국관리법 개정을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. 또 전라북도가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불금 예산 증액이나 필수 농자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오는 3일 전북 농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